자전거 더도 문제 풀이 볼게요. 박완서 씨, 좀큰애 하나 더 쓰셔야죠. 그랬더니 그 영감님은 그런 거 싫어한대요. 그죠? 돈 아끼려고. 그죠? 자전거 등급이 나와요. 이 글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게 나오래. 틀린 게 틀린 거를 하래요. 이거 한번 했어요, 문제. 그지? 인물의 갈등으로 사건이 진행되나요? 오씨, 여기 갈등 나오잖아요. 그죠? 외적 갈등, 내적 갈등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인물의 갈등으로 사건이 대화와 행동으로 인물의 성격을 알 수가 당연히 있는 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죠. 대립되는 성격의 인물들을 통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년의 눈으로 어른들의 부도덕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답은 5번 하면 좋겠네요. 주인공이 모든 인물의 심리를 알지 못해요. 이것은 뭐라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제3자의 입장인 제3자인 서술자가 주인공의 심리를 다 알아요.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주인공이 알지 못해요. 알았지? 그냥 애예요, 걔는. 자, 5번이었어요. 이 글의 수나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수나미. 이웃들 간의 정을 그리워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순진하죠? 세상 물정 모르죠? 혹사당하고 있죠? 그죠? 주인 영감이 뭐 학교 얘기하니까 호감도 가죠? 잠깐, 그지? 맞아요? 시골에서 와가지고 영감 가게에서 일하고 있죠? 좀 답은 1번이에요. 수나미가 시골에 바람 부는 풍경을 떠올리고 있어요. 고독해하고 있지만 그 이웃들의 정을 그리워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고독해하는 거지 이웃들의 정을 그리워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알았죠? 나로 보아 가게 골목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그 간판에 맞아가지고 그건가 봐요. 그죠? 낮에는 사고 났는데 아크릴 간판이 그지 떨어져가지고 아가씨 정수리 깨가지고 그죠? 그랬는데 사람들은 모두 치료비를 톡톡히 부담해야 할그 아저씨를 동정해. 그지? 아저씨를 동정해. 그 얘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아저씨를 걱정해. 뭐예요? 돈과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청계천 사람들은 사람이 다친 것보다 그저 보상 정도에 더 관심을 가져요. 손해에 민감한 장사꾼들이에요. 손해에 민감한 장사꾼들이에요. 알았죠? 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라가 무슨 얘기가 들어있나 볼게요. 아유, XX상의 주인이네요. 오늘 더럽게 장사 안 된다. 수나미 보고서. 그죠? 어? 하품을 해요. 그죠? 인서가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누가 돈을 호락호락 내줄 줄 아니. 그렇지만 수나미는 그냥 딱서 있어요. 그죠? 달라고. 그죠?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그것이 바로 외적 갈등이죠. 그 X상의 주인하고 수나미와의 외적 갈등이죠. 그죠? XX상이랑 수나미와의 갈등이죠. 외적 갈등. 수나미는 수금을 할지 말지 내적 갈등 하나요? 아니, 그건 고민도 안 해. 받아가야 되는 줄 알고 장승처럼 서 있어. 그지?
외적 갈등 전혀 아니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갈등의 원인은 돈을 빨리 안 주는 XX상의 주인이 갈등의 원인이에요. 수나미는 끝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어요. 알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수나미는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며 수금을 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글에서 불길한 분위기, 불길한 분위기, 인물의 감정 변화를 일으키는 소재가 있단다. 뭐예요? 그렇죠. 이 글에서 바람은 흉흉해요. 을씨년스러운 흉흉한 분위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사람들에게 피해도 줘요. 사람들에게 피해도 줘요. 그죠? 바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도시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감도 느껴요.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도망가라. 낮에 내가 한 짓이 옳은 짓이었을까? 소년의 아버지가 그리웠다. 이런 게 나오네요. 이 글에 나타나는 갈등인데요. 틀린 것은. 수나미는 차 수리비를 요구하는 신사와 갈등을 하죠. 수나미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서 외적 갈등이 고조돼요? 저번에 한번 했죠. 외적 갈등은 끝나요. 해결이 되지. 아저씨랑 이런 갈등할 일이 있나? 도망갔는데. 갈등은 뭐예요? 혼자 이제 내적 갈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수나미가 고향으로 갈 결심을 하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죠. 맞아요? 수나미와 신사와의 외적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의 계기가 되고 있어요. 수나미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한 일을 회상하며 내적으로 갈등을 해요. 그죠? 수나미가 도망치면서 신사와의 갈등은 해소가 돼요. 알았죠? 갈등이 끝나는 걸 해소된다라고 그래요. 다만 이 일로 인해서 수나미의 내적 갈등은 어떻게 돼요? 도망치면서 시작이 돼요. 외적 갈등은 해소되고 내적 갈등은 시작되고. 알았죠? 답은 2번이었어요. 수나미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현재 고향에 있죠? 맞아요? 수나미를 견제해 줄수 있는 어른이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이죠? 주인 영감하고는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지는 안 나왔어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라는 거는 알수 있고,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는 안써 있어요. 다에서 수나미가 갈등하는 원인이 뭐야? 다가 뭘까? 낮에 내가 한게 옳은 일이냐? 그죠? 근데 쾌감을 더 느꼈다라는 거에 수나미가 더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 부분이에요. 수나미가 갈등하는 원인. 왜? 쾌감을 느껴서 그렇죠? 맞아요? 쾌감을 느껴서 그래요. 답은 5번, 저희 4번이에요. 수나미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면서 쾌감을 느낀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껴요. 그게 바로 내적 갈등이에요. 다라에 나타난 수나미의 심리 변화. 지금 다가 죄책감 느끼는 거죠. 그리고 라에서는 해소되죠. 갈등이, 내적 갈등이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후련하겠죠? 그죠? 쾌감을 느낀 거에 화가 나요?
아니면 두려워요? 응? 두려워요. 수나미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가며 쾌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한 두려움, 그죠? 두려움이에요. 알았지?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어떻게? 후련함을 느껴요. 두려움, 후련함 암기하도록 하자. 알았죠? 쾌감을 느낀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후련함을 느껴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자리 배치 어떻게 할까? 토이예요, 토이. 포럼이에요, 포럼. 유형은 포럼이에요. 포럼이 뭐였어요? 전문가가, 몇 사람의 전문가가 발표한 다음에 청중들과 그죠? 주고받는 거예요. 알았죠? 토의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토의. 토의, 토의랑 토론이 있어요. 토의가 있고요. 토론이 있어요. 아무튼 떼거지로 집단으로 말하는 건 같은데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토의고요. 토론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교하면서 결론을 도출해요. 찬성 반대를 찬성 반대 찬성 반대 하면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건 토론. 그냥 여러 가지 찾아보는 거, 그지? 여러 가지 찾아보는 거, 토의. 찬성 반대로, 뭐요? 결론까지 도출하는 게 토론이에요. 토론. 토의, 토론, 틀려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말하죠.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저런 거예요. 토의에, 우리 요번에 뭐예요? 토의를 배우는 거야? 토의, 토론이 아니야. 토의, 토로, 토의가 지금 포럼, 패널 토의, 원탁 토의, 심포지엄은 학술 토의라고 그래요. 알았지? 자, 토의에 대한 설명은 집단적 떼거지로 말하기 맞죠? 토의랑 토론 둘다 맞아요. 토의 네 가지 있다라고 그랬어. 요런 거. 그죠? 맞아요. 공동체의 문제죠. 둘다 공동체의 문제예요.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눈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뜰래? 획기적으로 그거 할순 없어? 자, 찬성 반대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우리 뭐라 그랬어요? 토 론이라고 그랬죠? 4번은 토론입니다. 써놓으세요. 토론.
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답은 4번이죠. 토의는 뭐예요? 공동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말하기 방식이고, 찬반 논쟁을 통해 결론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토론이에요. 알았죠? 발언 태도인데요. 틀린 거래요. 틀린 거.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 대신 화단 설치를 제안합니다. 자, 뭐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각하는 사람이 청소를 받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의견입니다. 싸가지가 없죠, 일단. 그지? 싸가지가 없어요. 그죠? 4번. 누구 의견을 지지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해야지. 얘처럼. 말도 안 됩니다. 피 이따위로 말을 하면 되겠어요? 이걸 유식하게 답은 일단 3번이고요. 왜 틀렸냐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돼요. 알았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얘기든 할수 있지. 그치?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저렇게 막 말도 안 된다고 막 이러면 되겠어? 안 되는 거죠. 그죠? 수용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자세 있었나?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토의 참여자의 태도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토의에 임해야 된대요. 수용적인 태도로, 그죠? 토의에 임해야 한다. 자, 3번 볼게요. 이와 같은 논제에 적합한 지구온난화. 무엇이 문제인가? 지구 온난화 잘 알아? 지구가 온난화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누가 몰라, 그지? 그렇지만, 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전문가가 자기들 의견을 발표한 다음에 청중과 지구온난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좋겠어? 아닌 것 같죠? 그죠? 5명 안팎의 패널이 청중 앞에서 자기 지구온난화에 대해 얘기한 다음에 하나의 안을 찾아?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해결되나? 10명 내에 토의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은 지구온난화가 되나? 아니에요. 전문가가, 그죠? 논제를, 강연식으로, 그죠? 발표를 해요. 합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합의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좋겠네.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죠? 심포지엄, 학술 토의가 마음에 드네요. 합의보다 이해를 목적으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할때 주로 이용되는 게 좋아요. 이거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요? 그냥 저번에 사회자, 오늘은 2학기 자리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 지난 토의 시간에 2학기가 시작된 만큼 새롭게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견에 따라 이 사람들 학생을 자리 고민 위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회의 전까지 각자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사회자의 역할이 아닌 것은 참여자를 갖다, 야, 너 참여해, 너 참여해, 이래? 토이 벌써 시작했는데? 아니죠? 그거 이상하죠, 그죠? 논제를 제시하죠. 발언권 부여하죠. 토의자를 소개하죠. 토의를 진행하죠. 절차도 안내하죠. 사회자의 역할이 있어요. 안건 토의자를 소개하고요. 소개해요. 안건도 소개하고 토의자도. 발언권 주는 건 쉬워요. 발언 내용도 정리를 해줘요. 또 토의 결과 도출을 어떻게 할 건지, 그지? 응?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것도 해주고요. 다음 회의도 안내해줍니다. 답은 이 부분은 토의의 시작 단계예요. 참여자는 개최 결정을 했을 때 벌써 누구 참여할 건지 먼저 모색되어 있어야 돼요. 이 글에 제시된 논제의 성격이 유사한 것은 문제. 저번에 했던 건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디 나왔었냐? 여기 나왔어요. 사실 논제가 있고요. 어떤 사안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해요. 사실. 어떤 사안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가치 논제는. 사물이나 상황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요구해요. 판단을 요구해요. 정책. 사회적 문제에 제시된 해결 방안이 옳은지 판단하는 거예요. 정책. 뭐 사회적 문제. 사물 상황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요구해요. 사실 여부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 가치에 대한 판단, 사실에 대한 판단. 응? 사실에 대한 판단, 가치에 대한 판단,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그러면, 묶어줄게요. 요거랑 묶어주고, 요거랑 묶어주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그냥 원장님 해줄게요. 요거는 뭐가 돼요? 가치 논제가 될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될 거예요? 사실 논제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회적 문제, 정책 논제가 될 거예요. 쓰고 있냐? 나도 썼는데 써야지. 얘가 저쪽 손으로 받치고. 너 그거 사비 연필이냐? 대단하다. 연필은
왜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지. 꽉 줘야 돼, 연필은. 저쪽 손으로 받치고. 사비 연필. 그림 시간에 쓰는 거야. 자, 사회적 문제. 자, 정책. 자, 토의 참여자들의 태도로 틀린 것은? 일단 답은 쉬워요. 자신의 주장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면 이상한 놈이죠. 그죠? 수용적 태도가 아니죠, 이건. 그죠? 답은 5번이에요.